이번에 할 게임은 언데드 호드 시작부터 엔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Orson, the last necromancer captured in a cage constructed by the paladins. Ages ago, I was banished in this by my arch enemy, a paladin called Benevictor. Today, his arrogance works in my favor. My inept cage is being pecked apart by a bird of some sort. This is my chance to raise a new undead army, destroy Benevictor, and take back what once was ours. 자, 이렇게 이 게임에서 강경술사랑 성기사가 나오죠. 제가 강경술사입니다. 적이 성기사고요. 눌러서 닭을 처치하세요. R키를 꾹 눌러 닭을 부활시키세요. 이 게임은 이렇게 네크로맨서 게임입니다. 제 캐릭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 소환수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편하죠? Follow me. Follow me. Attack. Attack. 갇힌 해골과 대화하세요. 다시 일어나 세상을 밝혀주세요. 선택받은 자여. 당신을 단지 속에 가둔 인간들은 우리 해골들을 우리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제 우리 안에 해골들을 가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정보를 체크하려면 먼저 묘실지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는 분명히 붙잡혔을 겁니다. 그를 찾아내고 혁명을 시작하세요. 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우리를 가둬버린 것도 잊어버렸다고 해요. 보라색으로 아닌 고리는 나의 지위 최대치를 나타냅니다. 각 유닛은 조각으로 나타내고 이 고리 안에 있는 유닛 수만큼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만큼 찬 거죠? 이만큼 용량을 먹는 거고. 묘실지기 여깄네요. This land shall soon be mine. 아, 묘실지기. 좋아요. 이제 봉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산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를 받고 소환의 동상에서 언데드 농부들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이 게임이 발매됐을 당시에 처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냥한 언데드들을 이렇게 이제 나중엔 소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뭐 사냥한 게 없으니까 소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제 기억을 이 뒤쪽으로 가면은 막 이제 영웅 같은 특별한 언데드도 소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해골들을 데려오면은 여기 이제 NPC가 돼서 마을 같은 역할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빨리 진행을 해보죠. 아, 타격 포인트가 뭔가 했는데 그 히트 포인트인가 보죠. 체력? 지휘값 7. 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갑니다. 호르나, 안녕하세요 오르센. 산자들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 이 조용한 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죠. 자, 여기 미니맵이 이렇게 나오네요. 공격! 사냥은 병사들이 하고 경험치는 제가 먹고. 어? 설명이 안 나오네요? 이게 얘네들 잡으면은 아 뭐 잡지 않아도 여기 이제 시간이 되면은 계속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레벨업 레벨업! 자, 탭키 영원 선택. 이렇게 해서 이제 골라서 능력치를 받는 거죠. 예전엔 제가 전사로 키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소환사니까, 네크로맨서니까 지위를 그냥 최대한 높은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와, 이제 강하다. 새로운 게 나오나 보죠? 전사 같은 게 나오나 봐요. 아, 불필요한 유닛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제거하면 되나봐요. 그리고 도끼병이 해방이 됐죠. 지휘값 9. 농부가 7이고요 여기 이렇게 도끼병 9네요 데미지가 엄청 세다. 사령관이 불지옥 막대기를 줬군요. 마나도 있어야 됩니다. 어디 볼까? 어? 데미지 아, 도트구나. 괜찮네요. 존이 이거네. 일로와. 존 동상이 해제됐습니다. 저 이름 있는 녀석들은 영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소환을 못하는 걸로 압니다. 아, 저기 위에도 있네. 존 좀 소환해볼까요? 존 베네빅터.
너 악의 화신이여. 내가 네 녀석을 몰아내리라. 내 놈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내 녀석의 죽음을. 하지만 넌 이미 죽은 몸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팔라딘 형제들과 다시 찾아오마. 닭이나 잡으라네요. 자, 배사투리. 이제 풀려났으니 지하묘실에서 상점을 열 겁니다. 상인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이 골드를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 곰이 있네요. 기절. 어, 곰 되게 세다. 나 때려야겠다. 곰도. 와, 곰 용량 먹는 것 봐요. 와. 사곰 됐습니다. 여기 있어. 아우카부터. 어디 기절. 아, 아우카부터의 동상 해제됐습니다. 저건 또 영웅 동상이겠죠? 자, 곰 능력치 한번 보겠습니다. G값 55, 초당피 143, 도끼병이 22네요. 143. 어, 여깄네요? 힐다? 이걸 바로 세 마법의 반지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아, 이렇게 번호로 쓰는 거네요? 다음 공격이 300% 추가 피해를 줍니다. 아, 이렇게 써서 전사했을 때 기억났습니다. 나를 후가는 적은 빈결이 되고요. 야, 인간 부대로 갈까요? 너무 드루이드 같으니까. 베네볼릭스라고 하는 팔라딘이 저 위에 있는 동굴 안에서 상인 두 명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아, 이들 풀어줘서 품목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오. 자, 일로 갑니다. 여기서 베네볼릭스를 해치우라고 하네요. 어, 기사다, 기사. 어, 너무 센. 어, 기병 동상 해제됐대요. 그리고 베네볼릭스를 만났습니다. 예, 조그만 녀석이네요. 아이, 아이. 자, 베네볼릭스 사냥해줍니다. 아, 여기 있는 헬리밴더랑 팀 블러드락이라고 하네요. 자, 블러드락의 상점입니다. 책을 파네요. 어, 그리고 저 기사가 생겼습니다. 기병 G값 20. 소문에 따르면은 다음 진행을 하려면 키로롯경을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키로롯이 누구죠? 아, 여기 있구나. 기사네, 기사. 야, 보스 하나 있으니까 확 밀린다. 자, 곰 부대로 갑니다. 키로롯! 날 봐! 이리 와! 좋아. 어? 곰! 왜 그래, 곰! 아, 왜 그래, 곰! 아니, 저렇게 세, 키로롯 경? 아니, 삼곰을 상대로. 아, 삼곰한테는 안 되죠. 에이, 다섯 햄이야. 지하 통로. 한때는 언덴들을 위한 신성한 사원이자 궁전이었던 이곳은 더러운 생명체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곳이 지하 통로네요? 드디어 왔군요. 몇십 년 동안 선택받은 자 거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 여기서 오크가 있대요? 오크다, 오크. 어? 오크 왜 이렇게 강해요? 아, 잠깐만요. 공격! 보호마법. 자, 오크 동상이 해제가 됐습니다. 오크 전사 25고요. 체력은 기병의 1.5배죠? 데미지도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오. 궁수는. 어, 궁수도 굉장히 세네요? 야, 이건 궁수 부대를 해도 괜찮겠는데요? 와, 뭐야, 이건. 거인이다, 거인. 잡았습니다. 아, 보석 먹었습니다. 거인, 거인. 거인도 소생. 거인 스켈레톤. 야, 자리 먹는 거 봐요. 어, 여기 이상한 거 있습니다. 이 주황색. 디버퍼인가? 그쵸, 뭔가 이상한 검은 연기 같은 거 나네요. 죽었고요. 거인 앞에서 얄짤 없죠? 마법사는 회색이고 원거리는 파랑색, 그리고 근접은 보라색인 것 같습니다.
자, 거스 최대. 야, 거인 좋다. 오, 근데 세다, 다. 동상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피에는 피. 다즈보고 여기 있네요? 다즈보고도 강령술사였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시체들을 위해서 전당을 만들었대요. 여긴가 보네요. 여기는 이제 영웅들을 소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싹 살펴봐야죠? 처음에 만든 존. 존은 30에 소환비용 1000원을 먹네요. 존은 이제 와서는 별로 세진 않네요. 존은 오크랑 크게 차이가 없네요. 곰 영웅은 일반 곰보다 체력이 훨씬 많고 데미지 세고, 오, 세네? 이렇게 약하다고 생각했지? 에, 키로록경 4000 먹죠. 그리고 베네볼릭스. 베네볼릭스랑 키로롯이랑 비교하면은, 아, 키로롯이 체력이 더 많고 베네볼릭스는 데미지가 더 세네요. 가장 최근에 먹은 거스 최대 공속 1.8입니다 굉장하죠? 다음 맵은 뜻밖의 아군. 야만인 요새를 습격해서 야만인 군단을 편입시키세요. 오, 할 말 있니? 본즈 박사? 오크들이 야만인이랑 싸우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싸우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전쟁 군주를 찾아가서 알아보래요. 야만인 요새, 여기에서 이제 전쟁 군주 그로크를 찾았습니다. 산 옆에 야만인 마을에 있고 그로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유령남자 마을로 가. 울라물라 가져와. 유령남자 돕는다. 유령남자 열쇠 받아간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적이 나오네요. 새로운 적이라기엔 어디서 본 것이 생겼는데 야만인인가 봅니다. 울라물라다.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야만인이랑 아마존이 생겼습니다. 둘 다 일반 병사처럼 생겼는데 훨씬 강하네요. 지휘급도 높고. 타워 하나도 없다. 문 연다. 크로마그 없애라. 알겠습니다. 여기 있다. 크로마르. 크로마르 혼내줘. 야, 아마존 딜 좀 봐요. 좋아요. 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줘. 자, 이번에 얻은 크로마르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다. 늑대 센데. 여기 늑대 영웅도 있네요. 야수는 늑대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늑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늑대 세다. 늑대 대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은 성체 입고. 새로운 병사 나옵니다. 새로운 병사가 맞나요? 자, 이번에 새로 만난 유닛은 팔라딘. 야, 이제는 뭐 보스급 같아요. 엄청 강하죠? 이번에 석궁병이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원거리 석궁병 350, 공속 0.3. 체력 먹고 올걸. 기사다. 여깄다. 기사단은 고대의 신비한 기사단의 일원입니다. 팔라딘보다 확실하게 좋네요. 4 더 먹고요. 대신 데미지도 훨씬 세고 체력도 훨씬 높습니다. 열어다. 자, 베네빅터의 요새로 왔습니다. 엔딩이 코앞이네요. 뼈다귀. 베네빅터는 자신을 치유하고 병사를 소환하는 마법 동상을 소유하고 있어. 그 동상을 파괴해야 돼 라고 하네요. 이거 최후의 전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영웅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영웅 닭 거스로. 한 마리밖에 안 되네? 베네볼릭스는 이제 일반 팔라딘보다 약하네요? 지휘값은 많이 먹는데? 그래도 기분삼아 데려가겠습니다. 최후의 전투인데. 가자, 영웅부대. 자, 일단 여기부터 천천히.
영웅들 나름 선방하고 있어요. 존은 가버렸고요. 이리 와. 아, 쟤네 영웅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리 오라고. 다 죽었네? 오, 뭐야, 뭐 하려고, 왜 그래? 아, 부활 스킬이구나. 와, 마지막 남은 크로마크 저승. 자, 역시 일반 병사로 갑니다. 공격! 자, 빨리 부셔봐. 그렇지. 17레벨 돼버렸네? 야, 베네빅터도 안 되네요. 이 언데드 군단 앞에서 안 되죠. 정복을 완료했습니다. 베네빅터가 사망했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베네빅터 소환. 베네빅터는 없네. 베네빅터는 동상이 없어서 이걸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미지가 833이고요 체력이 68,000, 그리고 지휘값은 180이라고 하네요. 되게 세네요. 초당 피해는 근데 영웅닭이랑 영웅닭이 더 세네요. 지휘값이 걔는 110이니까 닭이 최고네. 데미지는 자, 사령관에게 보고합니다. 그 성가신 팔라딘 마침내 끝장냈군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내셨어요. 언데드의 왕 오르센을 찬양하라. 승리를 축하한 뒤 베네빅터의 아성에서 가져온 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단지를 열다 함정에 빠져 한동안 고생했으니까 말이에요. 단지를 확인하세요. 이건가요? 아, 이건 이제 디아블로 난이도 올리듯이 이렇게 올려서 진행을 할 수 있나 봅니다. 할 생각이 없고요.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언데드 호드라는 게임이었고요. 네크롬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 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